오늘은 예전에 한번 올렸던 부엉이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앙증맞은 부엉이 만들기입니다. 먼저 도안은 부엉이 1, 2로 도안이 있는데요. 큰 도안과 작은 도안을 원단 안쪽에다가 도안을 놓고 도안대로 그려줍니다. 그려주신 다음에 시접은 0.5에서 1cm 정도 간격으로 본인이 원하신 대로 시접을 두시고 잘라놓습니다. 작은 도안도 똑같이 원단 안쪽에다가 도안을 대시고 그리신 다음에 시접을 0.5에서 1cm 정도 본인이 원하시는 간격으로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먼저 큰 도안과 작은 도안을 그려놓은 도안을 겉감이 마주보게 큰 도안을 뒤집어서 작은 도안을 위에 올려줍니다. 겉감과 겉감이 만나게끔 올려주신 다음에 밑에 시접선을 맞추어서 한쪽 면부터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쭈루루룩 한쪽 면만 바느질을 먼저 해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을 딱 하셨으면 끝에 매듭을 지시고요.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끝과 끝을 맞추어서 쭉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바느질을 해줍니다. 양쪽 모두 바느질을 다 해주셨으면 밑에 있는 입구 부분에 있는 시접을 한 번씩 꺾어서 선을 내어주세요. 뒤집기 전에 입구 부분의 시접을 이렇게 꺾어주신 다음에 뒤집어줍니다.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어주세요. 이런 겸자가 없으신 분들은 젓가락 같은 거 뾰족한 거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뾰족한 코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안에다가 솜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솜은 본인이 빵빵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통통한 부엉이를 원하시면 솜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솜 넣는 양도 본인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금 넣으면 부엉이가 울어요. 지글지글 우르니까 적당히 솜을 넣어서 입구를 공구리기로 막아주시면 돼요. 솜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입구 부분에 있는 시접을 속으로 넣어서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바느질하기 좋게 위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접을 안으로 다 넣어주세요. 입구를 공구리기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실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요 끝과 끝이 만나게끔 한번더 붙여줍니다. 여기 끝에 실이 달린 채로 반대쪽에 있는 끝부분을 바늘을 꼽아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모아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바닥을 이렇게 모아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꺾어서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 몸통하고 요 뾰족한 코 부분하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 줄 텐데요. 눈은 펠트지를 이용해서 펠트지 두 장을 밑에 거는 조금 크게, 위에 거는 조금 더 작게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짧게 잘라 놓으신 다음에 모서리를 잘라 주세요. 모서리를 먼저 네 군데를 잘라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동그랗게 다듬어 주세요. 정사각형을 잘라서 모서리를 먼저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을 만져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트지로 눈동자 두 개를 큰 거, 작은 거를 잘라 놓으시고요. 중앙에 박을 눈동자 깜정구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셔서 먼저 작은 펠트지에다가 먼저 바늘을 꼽으셔서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눈동자를 구슬을 끼워주시고요.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서 밑에 큰 펠트지에다가 중심으로 꼽아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부엉이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5P인 펜을 이용해서 글루건을 발라서 부엉이 뒷면에 붙여줍니다. 완전히 굳을 때까지 꽉 눌러주세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